어제 오후 6시쯤 사하구 을슥도 물량장에서 계류 중이던 1톤급 환경감시선에서 불이 나 선주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또 해당 선박이 모두 불에 타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감시선 한척 절반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,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찰은 기름통 옆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